4장 그 후에 보니 아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. 나팔소리 같은 음성, 앞선 환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소리쳐 나를 불렀습니다. 이리로 올라오너라, 들어오너라, 내가 내게 다음 일을 보여주겠다. 곧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, 그러고 보니 아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인 것과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보였습니다. 거기에는 온통 호박 옥빛이 가득하고 에메랄드빛이 이글대고 있었습니다. 보좌 주위를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. 번쩍이는 섬광과 천둥 소리가 보좌로부터 고동치듯 들려왔습니다. 보좌 앞에는 일곱 횃불이 타오르며 서 있었습니다. 이들은 하나님의 일곱 겹의 영입니다. 그 보좌 앞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듯했습니다. 보좌 주위를 돌아다니는 네 동물이 있었는데 온통 눈으로 가득했습니다. 앞을 보는 눈, 뒤를 보는 눈, 첫 번째 동물은 사자 같았고, 두 번째 동물은 황소 같았고,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,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. 네 동물 모두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여섯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. 그 날개는 온통 눈으로 가득했고, 그 눈들은 주위와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. 거룩하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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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,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. 그 동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,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.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예배했습니다. 그들은 보좌 앞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놓고서 찬송을 불렀습니다. 오 합당하신 주님, 그렇습니다. 우리 하나님, 영광을, 존귀를, 권능을 받으소서.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.